이거는 바람기가 아니고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야. 사기꾼인가? 아,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다 갑자기 이렇게 바람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성욕이 많고 사기꾼이다네. 그렇죠. 내가 말한 거. 안녕하세요. 나비만신이에요. 자,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사주나 외형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분들 일단은 여자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외관상으로. 일단은 입술이 아랫입술이 다 두꺼우세요. 이런 분들이 성욕이 많고 네. 또 남자분들 코가 오똑하고 높아요. 조금 미국인들처럼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머리숱이 네. 적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여자분들은 반대로 네. 코가 낮으면서 이렇게 동그래. 귀여운 코? 반대로 낮으면서 약간 여기가 동그란 코? 콧망울이 이렇게 동그란 사람들 있잖아. 아, 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욕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웃을 때 있잖아. 네. 이렇게 잇몸 보이는 사람들 있지. 네, 네, 네. 잇몸이 많이 보여요. 이분들 성욕 많으세요. 어. 그리고 광대뼈가 조금 티나게, 네. 많이 가하게 티나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욕 많아요. 그러면 이 성욕이랑 따라오는 게 바람기잖아요. 바람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관을 좀 지어요? 바람기? 네. 그것도 사주 보고 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나 없나. 그게 성욕이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요?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바람기가 많잖아. 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람기랑 성욕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바람기 있는 여자 남자 네. 특징적으로 일단 여자나 남자나 공통적인 게 있어. 뭐예요? 눈웃음을 잘 치세요. 과잉 친절해. 그리고 일단 거짓말을 잘하세요. 이거는 바람기가 아니고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야. 아 바람기예요? 바람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사기꾼인가? 아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는데 사기를 잘 치는 놈이 바람기가 많으면서 눈웃음 잘 치니까 일단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 말을 잘하잖아. 네.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많잖아.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꽤 많아. 네. 근데 말을 잘해서 인기가 있어. 네. 저 여자가 넘어와. 네. 그럼 뭐 정신적인 사랑만 하겠어? 육체적인 사랑도 하겠지. 그러다 보면은 성욕이 왕성해지잖아. 네. 바람기도 많아지고. 네.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사기꾼 되고. 그러다 사기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이 선생님한테 와서 또 상담하고. 나 사기도 잘 잡아. 일단 근데 거짓말을 잘하는데 이거 사기꾼인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아 어떡하지? 잠깐만 아 진지해야 돼 할아버지 보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 성욕이 많고 사기꾼이다네? 그쵸 내가 말한 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욕 바람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사기꾼 얘기까지 나왔는데 마음을 훔치는 것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끝으로 나비만신 바람기 잘 잡습니다. 사기꾼 잘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기 있는 사람들 나비만신 찾아오면 분명히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담 예약해주세요. 이 최근에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 제일 자신있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람기? 나 자신있어 진짜.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아, 정말 자신있어.